결혼하면 용돈 30만 원이란데 진짜예요? 네? 야, 있잖아. 우선 저희 집은 외벌이고 남들과 크게 다를 것 없이 융자 갚고 살아가는 집이에요. 남편 용돈은 한 달에 30만 원인데요. 이걸로 점심 사 먹고 친구 만나거나 할 때 씁니다. 핸드폰이나 주유기 같은 건 카드로 쓰고요. 25일 남편 월급이자 용돈을 주는 날인데 제가 아까 낮에 남편 핸드폰으로 뭐 좀 보다가 남편 통장 잔고를 좀 보게 됐어요. 보니까 570만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자기 왜 이렇게 돈이 많아? 용돈 모은 거야. 그게 말이 돼? 한 달에 30 주는 걸로 어떻게 500을 모아? 친구들 만나서 맨날 얻어먹는 것도 아니고 점심도 안 먹는 것도 아닐 텐데. 한 달에 20만 원 썼고 10만 원씩 모았어. 우리 하영이 태어날 때부터 모였다고. 그럼 한 달에 용돈 20만 원 주면 되겠네? 그게 말이 돼? 용돈은 엄연히 내 돈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사고 싶은 거 안 사서 모은 돈이야. 절대 터치할 생각하지 마. 근데 이게 댓글에 난리 났을 것 같아 사실. 난리 났겠는데. 그치, 여자분 그치. 제정신이에요? 이거는 조금 그쵸. 아니 우리가 여자지만 이건 아니야. 이건 뭐야. 비상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난 괜찮다고 생각해. 용돈 노터치지. 우리 입장이어도 그럴 것 같아. 그치? 더 줬으면 더 주지. 뭘 그걸 또 뺏어가면. 그렇지. 30은 너무 작아. 근데 성인 용돈 30 진짜 작아. 진짜 작아. 작아. 요즘에는 하루에 만 원씩 쓰는 애들 있는데. 대학생들도 한 달에 60은 기본으로 쓰지 그래. 않나? 그래요. 대학생 때 한 20만 원, 30만 원 살아보긴 했는데 빠듯하죠. 항상 한 평균으로 한 30, 35만 원 요 사이? 자취하는데 그 정도면 진짜 알뜰하게 쓰는데. 알뜰하게 썼지. 삥땅 친 적 없어요? 삥땅. 뭐 예를 들어 교재 사야 된다 그러는데 5만 원인데 10만 원 있는 사람 눈감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또 안 했어? 어? 어머니 보고 계시지. 교재도 필요해 그러면은 말했잖아. 5만 원 아니면 10만 원을 그냥 보내주세요. 아 내가 얼마 할지 몰라서 안 물어보고 그렇게 이제 야금야금 이렇게 하는 경우가. 남편들은 어때요? 용돈을 쓰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남편 알아서 써요. 언니는? 나도 알아서. 저는 받아서 쓰죠. 오, 얼마예요? 고정 지출 비용을 싹 빼고 자기한테 달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한 65만 원 정도를 저한테 줘요. 거기에 용돈 포함? 용돈 포함 고정 같이 나가는 걸로 좀 그치. 그럼 만약에 내가 고정에 한 30만 원 나간다면 용돈 한 35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냥 30만 원 나가지 않아요? 그래. 진짜 고정으로? 나가지, 아니 근데 더 오바된 적 없어? 있지. 있지. 그러면 이제 오빠는 더 줘해? 달라 그러지. 달라 그러니 아니면 생활비 카드로 그냥 그렇게. 그치, 그치. 개인 돈은 어떻게 정해요? 그냥 쓰고 싶을 때마다 쓰는 거예요? 네. 나는 언니네가 진짜 특이한 구조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그 돈 관리 편에서도 그랬듯이 각자 가정마다 싹 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같이 한 번에 털어가지고 한 통장에 모아서 알아서 분배해서 쓴다던가 아니면 잘하는 사람이 그 관리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한 명한테 몰빵을 해서 한 명이 관리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정말 너따로 나따로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치. 공유를 하면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언니네는 뭔가 특이해. 다 각자죠. 근데 요즘에 이런 부부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 아니 각자인데 요새 각... 각자 안 좋은 점은 뭐예요? 지난주 얘기 좀 해봐요. 아 지난주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왜, 왜. 아니 각자 썼었어. 근데 이제 오빠가 이제 연말정산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 부부거리 이렇게 보는데 내 건 종합소득세로 따로 빠지잖아. 그렇죠.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제 내 이렇게 다 나온 거야. 내역이 나온 거죠. 너 카드 많이 썼더라 이러는 거야. 그치 지출 내역. 지출 내역이 나오는 거지. 아니야 여행천하에서도 쓰는 거 또 내 걸로 쓰고. 아 우리 맞아요. 쓰잖아요. 맞아요. 얼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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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얼마 들진 않지만 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계속 페이백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쓰고 뭐 그리고 들어오는 것도 그런 거다. 별 보는 게 없다는데 이제 그리고 누가 뭐래 이래. 너무 이제 반응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랬는데 일을 하러 이제 나가잖아. 날짜를 센 건지 뭘 센 건지 아 이번 달에는 좀 내가 벌었겠는데 얘한테, 이렇게 내가 얘한테 얻어먹어야겠는데 진짜 작정을 한 거 얻어먹어야겠다 이런 거지. 갈비 먹자 갈비. 내가 사줄게 했어. 근데 이제 어디 뭐 다이소도 들리고 뭐 하는데 진짜 카드를 한 번도 안 내미는 거야. 아주 그냥 피를 뽑아먹어. 근데 이제 각자의 쓸 때는 안 좋은 점이 이런 게 있는 거지. 그치. 계산을 하게 되는 게 없잖아. 그렇지. 하영이 얘기 좀 해달라니까. 하영이 뭐요? 아 제가 이거 옷을 사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 몰래 몰래 사요. 근데 이제 걸린 거야. 그랬더니 자, 여자들이 남편 몰래 옷을 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원래 우리는 거기에 돈을 쓸 거였어. 근데 괜히 쓸데없는데 돈 쓰는 취급 당할까 봐 그런 거잖아. 약간 눈치가 보이는 게 없잖아. 있죠. 사서 이제 잠깐 입었다가 그랬더니 남편 옷 샀네 이래. 내가 아닌데 이거 옛날 있었는데 안 입었던 건데 이랬더니
장난 이런 걸 내가 얼마냐? 이래. 그래서 내가 얼마 안 해. 진짜 싸구려. 장난 안 해. 그런데 하영이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하영이가 이렇게 보고 있었지. 그러다가 그 다음날 홈쇼핑 택배가 왔는데 아침에 오빠 출근할 때 온 거야. 또 온 거야.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나가다가 하영아 니네 엄마 또 옷 시켰나 보다. 하영이가 뭐야? 그래서 봐서 엄마 뜯어봐도 돼. 근데 뿌리지 마! 뜯어보지 마! 그랬다. 그랬더니 하영이가 엄마 왜 엄마 옷만 자꾸 사? 아, 내 옷도 좀 사줘.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황당해서 아 진짜 하영이 이제 크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아 6살이 지금 이런 얘기해. 나 6학년 이런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말바로 장난 아니야 진짜. 근데 용돈이 아니라 이렇게 각자 더치페이에서 쓸 때는 각자 돈은 어떻게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같이 먹을 때는 네가 사야지. 아, 뭔 말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오늘은 외식하는 날을 아니, 꺼낸 그, 사람이 사는 건가? 어 약간 그렇기도 해요. 아, 오늘 장 내가 밥 살게 이런 거지? 장보러 가자 하면 장보러 간다고 얘기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약간 이런 아니 그거는 거야? 오빠가 사야 돼요. 아 그건 오빠가. 그럼 언니는 뭘 담당하고 있어요? 저는요? 네. 그러니까 가끔씩 간식과 간 이벤트? 약간 이런 거 머리 자르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어. 나 나름 많이 써. 나름요? 나름 많이 써요. 근데 이런 질문도 있어요. 결혼하면 돈 쓸 때 좀 눈치 본다는데 사실인가요? 저 초반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왜 이렇게 택배가 오냐고 말도 없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품위 유지비라고 하죠. 옷과 계절별로 있어야 돼 사실. 그치? 조금 있으면 더워지니까 여름 옷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화장품도 그만큼 많이 떨어지고 화장품도 해야 되고 머리도 해야 되고 신발도 맞아, 맞아. 이제 계절별로 있어야 되고 많이 하니까 택배가 계속 오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내가 몰랐던 택배가 오지? 라고 해서 이런 것 같아. 남자들은 매장에 가서 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남편 중국에서 두 달 전에 와요. 두 달 전에 두 달 와요. 아니 어디 직구예요? 아 몰라요. 아니, 아 자전거 이런 거 비싼 거 아니에요? 아 옷도 그래. 아니 무슨 되게 싸구려를 사 남편이 자기 아낀다고. 싸구려. 두 달이 걸려요. 어. 내가 제 독한 새끼라고 그랬지. 아 웬만하면 두 달이면 계절 바뀔 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미리? 근데 아무튼 그런 거 같아.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아니, 매장에 가서 사. 인터넷으로 잘 안 사고. 근데 매장에서 가서 사는 거는 매장이면 기왕 가는 거 좀 괜찮은 매장을 가고 그치. 좋은 옷을 사서 조금 오래 입는 편인 거고. 맞아. 아닌데. 그러니까 좋지 않던 그래, 옷이라도 그래, 좀 그렇지. 오래 입는 편인 거고. 우리 남편 왜 그래? 여자들은 솔직히 한참 지나면 버릴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사는 편이잖아. 난 정반대예요. 반대네. 완전 반대. 백화점으로 가는 스타일이고. 어, 그리고 백화점에 가면 남편은 째려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자주 간 거 아니에요? 절대 같이 안 가요. 말을 안 하죠? 왜 자주 간 거 아니에요? 막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요. 저는 백화점은 이제 혼자 가요. 어. 친구랑 가거나. 콤배. 어. 남편이랑 절대 안 가요. 갔다 오면 싸워요, 계속. 어. 나는 달라. 보통 또 이제 보시는 분들의 남편 성향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도 똑같아. 어, 너네 너무 부럽다. 남편이랑 통해가지고. 뭐가 통해? 통하는 건 아니 아니라. 아니, 너 통하는 건 아니죠. 어, 그래서 나는 백화점 갈 때마다 어, 후덜덜 하는데 한 번에 확 쓰니까. 아, 남편도 괜찮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남편 째려본다니까요. 반대로 생각해봐. 남편이 맨날 가가지고 자기는 막 이렇게 백화점. 어, 나 너무 좋은 거 같아. 나도 쓰면 되니까. 아, 난 나도 못 쓰고 막 너무 힘드니까. 그 내가 몰래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잘 만난 거지 한 명 이렇게 뼈 빠지게. 절약을 해요. 언니가 홈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민정. 아니 근데 민정? 확실히 결혼하고 나면 그게 좀 답답한 게 없잖아요. 어, 맞아. 내가 벌어 내가 쓰던 사람들이 있는데 맞아. 갑자기 내가 벌어 내가 쓰는 거 살짝 제약이 걸리는 느낌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래, 그래. 난 솔직히 나도 이만큼 내가 여기 벌은 거 썼으면은 나도 나한테 페이백을 좀 해고 싶고 나를 위해 쓰고 싶은 게 있는데 내 돈에서 내가 알아서 쓰긴 하지만은 누군가가 봤을 때는 부부면은 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제약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좀 답답해지는 거야. 맞아. 순간 그 여자들이 그랬잖아요. 스트레스 확 나면 사면 좋아지잖아 기분이. 그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원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르게 산 거야. 아차 싶은 거지. 내일 올 건데. 어. 오빠 뭐 필요한 거 없어? 옷 사줄까? 그러면 오빠 눈치챙서 옷 샀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 사면 너도 사주고 약간 이렇게 되면 조금 분쟁이 좀 없는 거 같고. 나만 사구나. 우리 언니는 이걸 찍으면서 이제 자기 반성을 하면서. 아 자기 반성 아니야. 난 진짜 내가 뭐 그렇다고 비싼 거 사는 것도 아닌 거지. 그거잖아. 너도 써잖아. 어, 그치. 아, 그치. 나 아끼지 않아 이게 아니라 나한테 짜증낼 비면 차라리 너도 그만큼 쓰고. 아 이게 각각이니까 이런 생각이 되는 거구나. 어, 난 그래가지고 나 뭐 사고 싶어 얘기를 하면 사. 모아놓은 거 다 팔아가지고 자전거 1,000,000원짜리 살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쏙 들어가. 내가. 그렇구나. 쏙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앞뒤가 살짝 안 맞는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남편도 나도 쓰고 싶은데 나는 그 돈을 모은다. 거. 근데 너는 어떻게 쓰냐 이거지. 그렇지.
진짜 이거구나. 이렇게 돼. 그럼 남편이 쓴 돈 중에 가장 큰 금액은 뭔지 알아요? 요즘 최근에? 전 자전거. 자전거 얼마짜리? 우리 남편 두 대 했거든요. 하나는 뭐 250인가? 그리고 한 대는 중고로 샀어. 한 대도 또 그 정도 되겠지 뭐. 모르겠어요. 안 쓰는 것 같아. 같이 일을 하니까 저한테 시켜요. 나 이거 좀 지원해주면 안 돼? 이렇게. 뭐야 이거. 아 너무 쓰라는 거지. 뭐야 갑자기. 네가 하는 거지. 생활비도 내가 하고. 아 제일 많이 쓴 거 학원 월세. 다른 거는 많이 줄여요. 뭐 안 써요. 내가 다 쓰네. 네가 다 쓰네. 뭐지? 여기는 알아요? 컴퓨터? 컴퓨터도 써요? 그래서 저는 어제 오빠 나 아이폰 샀죠. 아이폰 오빠 그거 주셨어. 나를 위해 쓴 돈 중 가장 큰 금액. 내가 내 돈 주고 써야 되는 거지. 그렇지. 성형이야? 대박이다. 눈밖에 안 한 거잖아. 근데 눈도 그때 160인가 줬어요. 160이면 싼 거지. 아니 근데 나는 나를 위해 뭐 가방은 남편이 사준 건데 하니까 내가 근데 내 돈 주고는 후덜덜 걸려. 그럴 수 있지. 그러긴 해. 나 이따 땅 샀어요 얼마 전에. 줬죠 이렇게. 그때 이제 통장 잔고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아니 근데 여긴 많았어. 근데 그거는 같이 산 거잖아. 투자해서 산 거. 미리로 산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내 돈 어쨌든 500이 나간 거. 부부의 공동비 그거 돈이 많아. 뭘 돈이 많아. 남편 돈이 많아. 남편 막 그거 뭐야 차 위에 그것도 올려주고. 아 대단해. 맞아. 돈 저기 벌어서 쓰려고 돈 버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얼마 이상 쓸 때는 남편한테 얘기하는지. 개인적으로 큰 돈을 써야 될 때가 있잖아. 얼마 정도? 저는 얘기 안 해요. 100이 넘어가도? 안 해. 그래 그럼 그만 물어봐. 저는 목돈이 없어요. 회사에서 돈 쓸 일 있으면 오빠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다음 달 내 용돈 이제 주는 거지. 그만큼 이제 제 너무 하신다. 나는 신용카드가 아예 없으니까 신용카드를 오빠 걸로 긁는 거고 그걸 내가 갚아야 되는 그 돈을 그냥 오빠가 알아서 해주는 거고 내가 알아서 안 덜 쓰는 게 하겠고. 보통 이제 한 10만 원 넘어가면 얘기를 하는 거 같아. 10만 원이요? 나는 내 용돈 안 해서 쓰는 것만 얘기 안 해. 아니 왜 10만 원 넘어가도 왜 얘기를 해? 그거 사야 돼. 네 돈으로 사는데? 거의 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 돈으로 많이 사고 있어. 그럼 왜 얘기해? 네 돈으로 사는데 왜 나 이거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왜냐면 초반에 이런 것 때문에 좀 다툼이 있어서. 난 남편이랑 결혼 잘했어. 아 이거 형부 얘기도 들어봐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세 명 다 어떻게 쓰는지 다 달라요. 개박해네요. 개박해죠. 결혼한다고 해서 무조건 용돈 타 쓰는 거 아니고 왜냐면 우리 다 부부가 돈을 다 벌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치. 기존 생활 소비라던가 패턴이 있을 텐데 그걸 결혼한다고 막 이렇게 갑자기 재단을 한다고 그거는 진짜 노노.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 부분도 부부 생활 하면서 좀 상의를 하고 꾸려나가시길 바랄게요. 결혼 전에 얘기하세요. 맞아. 그게 제일 좋아. 결혼 전에 얘기해. 그리고 30만 원은 진짜 너무 하신 거 같아. 맞아. 20만 원 쪼는 건 진짜 무슨 그래. 소리야. 아니 요새 물값이 얼만데. 30만 원 야 물만 먹어도 20만 원 나가겠다. 이런 경우는 있는지 어떤 경우인지 또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